이 시간에는 재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생.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종류가 제가 지난 시간에 한 274가지가 된다. 그 274가지 그 종류의 세포들의 세포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세포를 대신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겨난다. 그거를 재생이라고 부릅니다. 재생. 그래서 재생이 잘 되는 세포도 있고 재생이 잘 안 되는 세포도 있다. 그렇게 이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재생이 제일 안 되는 세포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뇌세포는 제일 재생이 안 된다. 왜냐하면 뇌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배웠어요. 다른 세포들은 예를 들어서 간 세포가 뭐 B형 간염이나 뭐 술이 들어와서 그 술 먹으면 간 세포가 죽는 세포들도 있거든요.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세포도 있으면 이 간 세포들은 죽으면 남아 있는 다른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새 세포가 나와요. 그런데 뇌세포들이 그 자체가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세포가 생겨날 수 있겠냐? 그래서 뇌세포만은 세포 분열을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심근세포, 심근경색이 와서 그러니까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소위 동맥, 그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그 막힌 동맥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부위에 죽은 세포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그 심근세포도 재생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세포, 콩팥 세포도 죽으면 새로운 세포가 안 생겨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골도 재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뇌, 심장, 신장, 그 다음에 연골, 이 네 가지는 절대로 재생을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도 그게 의학적으로 사실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유명했던 그 황우석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까? 네, 줄기세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줄기세포.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임신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아기가 생기느냐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 줄기 세포를 이해하려면 그 아기가 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우리가 그 아기가 되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그 임신이 딱 되는 순간은 세포 단 뭐요? 한 개로 시작한다. 그렇죠? 단 한 개로 시작해가지고 그게 점점 늘어간다. 예를 들어서 10억 개가 된다. 그러면 10억 개가 될 때까지는 세포들이 다 똑같은 세포들이다. 그 똑같은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10억 개가 다 똑같아. 근데 어떻게 큰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이제, 자, 지금부터 너는 내 세포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를 내 유전자에만 보내가지고 어떻게? 내 유전자만 탁 켜주면 그 줄기 세포가 내 세포가 되는 거예요. 간 유전자만 딱 골라서 켜주면 그 줄기 세포가 간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줄기 세포를 줄기 세포라고 부르냐 하면 그 세포들이 줄기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줄기 세포일 때는 다 같은 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도 줄기일 때는 다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가 뻗어져 나와요? 가지들이 뻗어져 나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와. 수많은 가지가 나와. 그래서 274 무슨 세포라 불러? 가지 세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여러 가지입니다. 가지가 여러 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가 한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 가지. 274가지. 여러 가지야. 그 여러 가지는 한 뭐예요? 동일한 줄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세포가 있고 가지세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274가지의 피부세포, 간세포, 뭐 폐세포, 뭐 난소세포, 뇌세포 이런 것들은 다 줄기세포로부터 나와. 자, 근데 그래서 그러면 황우석 교수가 그 당시에 연구를 해가지고 그분이 한국 사람들 먹여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 줄기 세포를, 그러니까 줄기 세포가 모든 가지 세포들의 원조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줄기 세포를 만들 수 있다면 모든 세포들을, 모든 가지 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 줄기 세포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대박이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고 하면, 특히 황우석 교수가 한 실험 중에 이 쥐를 어떻게 했냐면, 쥐를 척추 안에 척추 신경이 있습니다. 척추라는 것은 그 뇌척수라고 그러죠. 그것은 뇌 꼬랑지라고 볼 수 있어. 아시겠죠? 그거를 칼로 잘랐어. 자르면 그 잘린 부위부터 무슨 마비가 와요?
하반신 마비가 오는 거야. 그 쥐를 하반신 마비 환자로 만들었어.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쥐의 줄기세포 있잖아요. 줄기세포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황우석 교수는 줄기세포 만드는 데는 선수요. 그래가지고 다른 과학자들이 못 만드는 동물들의 줄기세포를 다 만든 거예요. 특히 제일 줄기세포 만들기 어려운 동물이 개라. 그 황우석 교수가 그때 개도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개도 어떻게 했어요? 복제했다고. 왜냐하면 줄기세포 한 개만 있으면 온 동물이 다 복제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냐?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디다 집어넣어줘요? 자궁 안에, 암컷의 자궁 안에 집어넣어줘. 넣어주면 그 줄기세포가 점점 자라서 줄기세포 뭉태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새끼 동물이 나오는 거야. 그거는 그 줄기세포를 만든 그 동물하고 똑같은 동물, 복제 동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원숭이도 복제하고 개도 복제하고 그래서 막 제일 다른 나라 과학자들은 개를 복제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도 황우석 교수가 해냈어.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의 줄기세포요? 인간의 줄기세포. 그 인간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면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인간 줄기세포를 만드는 바라. 그러나 절대로 인간을 복제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복제는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줄기세포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복제해놓으면 웃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상구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이상구를 복제했다 이거지. 그럼 그 이상구가 과연 뉴 스타트를 할까요? 하기 힘들걸요. 유전자는 같아도, 뭐는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은 다르다고. 자, 일란성 쌍둥이 봤죠? 그렇죠? 예. 네. 유전자는 똑같아요, 일란성 쌍둥이. 복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 한 아이는 진실을 믿고, 한 아이는 뭐요? 거짓을 믿어. 그러니까 거짓된 생각,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은 누가 넣어줬게? 잡신놈들이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 영이 넣어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을 믿을 것인가? 거짓의 영을 믿을 것이냐? 정신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잡신놈을 믿을 것이냐. 선택에 달려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뜻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생략하죠. 제가 설명을 다 해버려서 괜히 또 혼동할까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황우석 교수가 어떻게 개의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었던가?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복제한 거예요. 자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 그 쥐를 그 척수를 잘라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반신 마비가 나을까요? 다시 잘라진 그 신경들이 어떻게 다시 이어 연결되면 돼.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잘라진 부위에 이렇게 예. 자, 이게 이제 척수인데 이거를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잘라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잘라졌단 말이에요. 그 여기 연결이 어떻게? 여기 이 안에 이 신경이 전해온데 연결이 끊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넣어주자. 아시겠죠? 그러면 그 줄기세포가 신경세포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신경세포가 되면 저 공간을 어떻게 메꿔가지고 여기서 내려오던 잘라진 신경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 해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어, 쥐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줬어요. 오! 하반신 마비가 나버렸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 황 교수가 유명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의 줄기세포를 만드는,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만들었다 하면, 이거는 만병통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줄기세포 치료라고 불러.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죠. 박사님, 줄기세포를 황우석 교수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걸 알아봐야죠. 그렇죠? 세포라는 것은 사람이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줄기세포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황우석 교수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그럼. 자, 여러분. 여기 우리 황우석 교수가 제일 많이 사용한 가치세포가 피부세포인데 그 피부세포들 중에도 이 귓밥, 여기 피부가 있죠, 여기 귓밥. 여기 피부세포를 살짝 긁으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손톱으로 살짝 긁으면 거기에 피부세포가 손톱 밑에 수백 개가 떨어져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 그 여기 피부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드는 게 제일 쉽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드냐?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줄기세포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얘기는 암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어떻게 됐다? 가지세포가 됐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가지세포는 무슨 세포요? 네. 귓밥 피부세포야.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이거는
이거는 가지세포의 일종에 불과해. 그래서 이 깃밥 피부 세포를 도로 줄기 세포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쉬운 말로 빠꾸. 줄기, 그러니까 깃밥 세포도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요? 줄기 세포였다고. 본래는 줄기 세포인데 그것이 피부 세포 유전자만 탁 켜줘서 피부 세포가 된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 피부 유전자마저 꺼버리면 무슨 세포가 되겠어? 줄기 세포가 된다고.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지 세포들, 그러니까 모든 274가지나 되는 가지 세포들도 다 한때는 줄기 세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274가지 세포들도 다 줄기 세포로 빠꾸를 시키면 줄기 세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가능할까 안 할까? 안 가능할 거겠죠. 이때까지 배운 대로면 가능한데 세포가 바뀐다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 유전자 바뀌면 바뀌어요. 뭐에 따라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서. 근데 세포는, 내부적 환경은 세포는 없어요. 세포에게 중요한 환경은 전부 다 무슨적 환경이야? 외부적 환경뿐이야.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지. 정상세포도 암세포로 뭐예요? 될 수 있듯이. 줄기세포도 가지세포가 될 수 있고, 그 당연히 그렇고, 가지세포도 줄기세포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아, 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깃밥 피부세포를 떼내가지고, 어떻게 줄기세포가 되게 하느냐. 깃밥세포도 한때는 무슨 세포였다? 줄기세포였다. 그러므로 피부세포를 빠꾸시키면 다시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래서 줄기세포를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빠꾸를 어떻게 시켰냐? 이게 이제 환경입니다. 환경. 첫째, 자, 여기 이제 이 피부세포를 합시다. 깃밥 피부세포. 여기에 세포핵이 있고, 여기에 염색체가 있고, 이렇게 뭐가 있어요? 유전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자, 오늘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 피부세포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굶겨보자. 그래서 굶기면서 죽지 않을 만큼 굶겨보자. 그래서 굶기면서 세포를 배양했습니다.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영양소만 공급해서 간신히 살아있을 정도. 그래서 그런 세포 배양법을
기아 배양법이라 그럽니다. 기아 자동차 아닙니다. 네. 기아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세포를 배양한 거예요. 그 이 세포는 죽을 지경이지. 왜 그랬냐? 왜 굶겼을 거예요? 여러분, 굶기면은 사람도, 자, 한번 생각합시다. 판사, 대통령, 목사, 뭐, 이렇게 해서, 하, 참,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도 굶으면 어떻게 될까? 예. 네. 굶으면 판사고 대통령이고, 먹는 것 갖다 주면 뭐요? 싸울까, 안 싸울까? 예. 네. 그래서, 굶겨 놓으면 원색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것은 원색적, 원시적 세포야. 그 원시적 세포가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가지고 좀 발전된 그 가치세포로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굶기면 결국 피부세포를 굶기면 피부적인 성격을 뭐예요? 상실하고 원시적 세포, 즉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굶겼어요. 굶겼어. 굶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컷 굶겨놓고 요거를 드러냈습니다. 요거를 딱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세포에서 세포핵을 드러내는 요 기술이 참 섬세한 기술이야. 그걸 현미경을 보고 이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뭐 끝내주는 거지. 아무나 못해. 고도로 훈련을 받은 현미경을 보고. 네. 그래서 딱 꺼낸다. 그래서 왜 이거 요 재주가 한국 사람들이 끝내주는 거야.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하냐 해가지고는 젓가락질을 해서 그렇다. 이 서양 사람들은 포크가 좀 북짓을 못하니까 이 섬세한 이 손의 손가락 작동을 잘 안 못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만큼 못해요. 왜? 젓가락이 너무 길어. 뭐 나무 젓가락 해가지고 적당히 그냥 덴뿌라나 집어서 먹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요? 콩은 문제 없지. 줘. 그것도 무슨 젓가락으로? 새 젓가락으로. 집어넣어. 그런 섬세한 그 뇌가 그 부분에 발달해야 돼. 그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기술이 아주 좋다. 그래서 쇠젓가락 얘기가 아주 유행을 했죠, 그때. 자, 그래서 요거를 빼냈습니다. 탁 빼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건강한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기부받아요. 그래서 난자를 기부. 난자는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여성의 기부한 여성의 세포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어떻게 또 드러내야 돼. 아시겠죠? 요거를 드러내가지고 요거는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면 이 난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텅 빈 난자가 돼. 텅 빈 난자. 그래서 요거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여기다가 갖다 줘. 갖다 주면 이제 도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다 갖다 넣어주니까
여기 턱 들어와서 갖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섬세하게 전기 충격을 갑니다. 사람도 전기 충격을 팍 받으면 어떻게 돼? 기절해버립니다. 기절했다가 깨요. 그래서 세포도 기절시키려고. 딱 해서 찌찌찌 해가지고 세포가 잠깐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난자야, 난자. 그러니까 무슨 기분이 나요? 자기가 뭐 같아? 피부세포가 아니고 뭐요? 줄기세포 같아. 그래, 실제로 줄기세포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외부적 환경이죠. 그러니까 자, 굶어가지고 그 다음에 난자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기 충격. 이게 뉴스타트하고 참 비슷해요. 서울에 살던 여러분을 예, 설악산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생기가 팍 들어가면 이게 딴 사람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오리지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암 환자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도 이렇게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바뀌고 어떤 그렇죠 생기를 받고 진선미를 깨닫고 그러면 내 몸 안에 전자파가 어떻게 해요? 치치칙 스파크가 생겨서 탁 유전자에 작용하면 암세포 속에 있는 잘못된 변질된 유전자들이 옛날 정그 왜 다 옛날엔 정상 세포였으니까로 돌아간다 이거. 박수 쳐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해 보면 야 암세포도 뭐예요? 과연 정상으로 돌아가겠구나. 무엇에 따라서?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틀림없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구나. 해가지고 동물에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간 줄기세포는 아직도 뭐예요?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를 성공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줄기세포만 있다면 그 줄기세포는 필요한 가지세포로 변한다. 그렇죠? 는 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자, 뇌세포가 죽었다. 뇌경색. 그러면 그 죽은 뇌세포가 죽은 뇌세포 자체는 이제 죽었지만 새로운 뇌세포가 그 죽은 뇌세포를 대체하기 위하여 생기기 위해서는 뭐만 있으면 돼요? 줄기세포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줄기세포를 인공적으로는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동물 줄기세포는 다 만들었지만 인간 줄기세포는 아직도 과학자들이 만들지 못했다. 쥐의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뭐예요? 하반신 마비를 어떻게 이어주는 데 성공해서 하반신 마비가 풀려버렸어.
그런데 우리 인간이 뇌경색에 걸려가지고 걸렸다고 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줄기세포를 생산한다면, 그렇죠? 한다면 그 줄기세포가 죽어버린 뇌세포를 대체하는 새로운 뇌세포로 발전해서 뇌세포가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자 사람이 과학자들이 인간 줄기 세포를 만들 수는 없지만 만약 중풍 걸려서 마비가 온 환자 뇌에서 줄기 세포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다면 그 줄기 세포가 자라나서 세뇌 세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다면 뇌 줄기 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찾아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동물들의 뇌를 잘라가지고 줄기세포를 찾았어요.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뇌 상식이 뒤집혔다. 뉴런도 증식한다. 증식, 재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뉴런은 뇌세포를 영어로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 여기 보면, 대뇌에는 약 천억 개 뉴런이 있지만, 하루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뭐였다? 지금까지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드디어 뒤집혔다.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되기 전에 무슨 세포? 아, 신경줄기 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신경줄기 세포가 존재하여 이 신경줄기 세포가 새 뉴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래서 중풍 걸린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이 팍 알려진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과학 논문입니다. 이게 어디 논문이냐면 미국에서 발간되는 Scientific America 1999년 5월 자 이제 이거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사람의 뇌도 잘라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죽은 사람의 뇌 속에도 줄기세포가 뭐예요?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어. 자, 여기 보면 이 빨간색 세포가 있습니다. 예, 빨간색 세포, 그렇죠? 빨간색 세포의 특징이 뭐가 길어요? 꼬리가 길어요, 꼬리가. 이것은 이 빨간색, 꼬리가 긴 빨간색 세포는 성숙한 뇌세포입니다. 아주 성숙한. 자, 그런데, 여기 뇌를 잘 검사해 보니까, 여기에 이런 꼬랑지가 없는
또 이렇게 타원형의 계란같이 생긴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끌어내서 관찰하니까 그 세포가 바로 줄기세포야. 내 줄기세포야. 그래서 줄기세포를 영어로는 스템셀이라고 부릅니다. 스템이란 말이 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보세요. 1단계 성장을 하면 이런 파란 세포가 돼. 그리고 이제 미성숙 세포가 되고 이 파란색 미성숙 아직도 미성숙된 줄기세포가 좀 더 2단계로 성숙하면 꼬랑지가 나오려고 그래야 나오려고 그래요. 꼬랑지가 나오려고 하는 미성숙 뇌세포가 돼. 그래서 이 미성숙 뇌세포가 3단계로 자라나면 꼬랑지가 긴 정상적 성숙된 뇌세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아세요? 그럼 그 무슨 얘기예요? 죽은 뇌세포를 대체하는 새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해가지고 이 들으신 분들이 중풍 환자분들이 많이들 좋았대요. 회복했어요. 그 중에 한태문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하도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 한국서 뉴스타트를 하고 싶은데 당신이 본부장을 좀 맡아주쇼 할 만큼 제가 아주 정말 그 사람의 인품과 모든 것이 사나이답고 참 근사한 친구예요. 이분 중풍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에 빠져. 중풍 걸리면 거의 다 우울증에 걸려. 왜? 완전히 뭐가 된 거요? 빙신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울증 안 걸리기 참 힘들죠. 근데 이분이 탁 이제 그 부인이 또 굉장해요. 굉장해. 부인의 이름이 성애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3개월 전에 여기 봉사자로 부부가 온다 그래놓고 손자가 덜컥 태어나가지고 그 손자 본다고 지금 못 오고 있어. 이제 야, 그 친구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네. 그렇죠. 자, 친구가 이제 축구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백병원이야, 그게. 백병원에서 이 뇌 사진 찍어보니까 중풍이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중풍이 와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반신불수죠. 그러니까 이 움직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서 우울증이 덮쳐가지고 죽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부인이 우연히 뉴스타트를 알게 돼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그때 제가 막 1년에 한 두세 번씩 한국에 나와서 이제 그 양평에서 양평에 그 한화 콘도라는 게 있더군요. 거기서 굉장히 커요. 그땐 제가 워낙 유명세를 타고 있었으니까 제가 한번 한국에 나오면 한 3, 400명씩 모여요. 그래서 강의 듣겠다고. 그래서 3박 4일로 뉴스타트를 잠깐 소개하고
또 들어가고 미국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병명이 뭐냐? 아, 뇌경색이래. 중풍이래. 그래서 이분 막 강의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뇌경색은 낫지 않는 걸로, 회복되지 않는 걸로 지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뇌세포가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린 다 배웠어. 그런데 이런 거를, 이런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환자 보는 의사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환자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아주 연구하는 것만 좋아해. 참,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벌이 하는 것보다 뭐예요? 연구하는 게 더 재밌다, 이거지. 예. 왜냐하면 돈벌이 하는 의사 하면요, 맨날 하는 일이 그게 그거예요. 맨날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당뇨 환자 왔다, 고혈압 환자 왔다. 딱 정해져 있어. 무슨 약 주고, 무슨 약 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의사들의 하루를 보면, 아, 그 다음 환자는 당뇨일까, 고혈압일까, 관절염일까.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면 흥미진진하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논문이, 이런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환자 보는 의사를 임상의학이라고 그럽니다. 임상의학. 그리고 연구하는 의학을 기초의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임상의학자들은, 의사들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거 공부할 뭐예요? 이런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발표한 새로운 소식을 볼 시간도 뭐예요? 없어요. 바보들이 아니에요. 바보가 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의사들이 이거를 자세히 몰라요. 그 사람이 바보예요? 아니요. 다 똑똑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시간이 없어서 몰라.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 네. 가능하면 새로운 연구 결과를 어떻게? 뒤져봐야 돼. 자꾸 찾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왜? 생기가 있으면 그 생기는 죽은 사람도 뭐요? 살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죽은 뇌세포 하나 새로 못 만들어내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저는. 그러면 이 뇌세포가 새로 재생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면 구글 들어가서 치면, 예? Brain cell neuron regeneration. 뇌세포 재생. 탁 치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야? 다 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구글, 이거, 그 네이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구글 정도 돼야, 그래야 이제 영문으로 탁 그 원문, 논문들이 쫙 떠요. 그럼, 이야, 역시 뇌세포도 뭐예요? 재생합니다. 하지. 그러면 그렇지. 저는 항상 옛날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부활한데, 그러면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들은 다 골빈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
참 저는 생각이 참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해요. 흥미진진한 생각. 자,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쫙 했죠. 중풍도 날 수 뭐요? 있다. 이 사람이 고개를 막 이러고 있던 사람이 번쩍 들어. 들더니 그날로부터 이 사람은 매일매일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뭐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마누라 보고 물 한 잔 달라 이런 거 안 해.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뭐요? 해서 자기가 물 먹고 밥도 막 어떻게든지 막 손으로 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자꾸 해야 써야 되거든. 써야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트레칭을 해야 뭐예요? 모세혈관이 생긴다고. 스트레칭 해야 미토콘드리아도 생긴다고.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막 행동에 옮긴 거야, 여러분. 예. 네.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이 친구는 굉장히 빨리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한 1년 만에. 그 점점 좋아지는 거야. 이제는 일어서서 이제는 걸을 수 있고 그 조금 뒤뚱거리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뛸 수 있고 나중에는 기타 때문에 아시겠죠? 완벽하게 좋아져. 또 어떤 분이 있냐고 하면은 이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부인 바가지 때문에 이제 혈압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중풍에 걸린 분인데 무슨 바가지냐 하면 무슨 바가지냐면 이번에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잘 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을 하나 샀어요. 샀는데 부인은 2층 집이 좋다 해야. 그럼 자기는 뭐요? 단층 집이 좋다. 그런 거 싸우다가 결국 누구 뜻대로 돼? 마누라 뜻대로 돼요.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2층 집을 산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마누라 때문에 이놈의 2층 이거 나 지겹다 이래가지고 맨날 열받아. 그래서 2층 오락내락 하는 게 뭘 2층을 사가지고 나는 뭐 지겨워 죽겠다 막 이러다가 이제 혈압 오르고 부부 싸움이 잦고 그러다가 그래서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 가니까 뭐요?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반신불수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분도 강의를 딱 듣고 뇌세포가 재생이 된다고?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 보면 뇌세포가 재생된다는 소식은 이거는 굉장한 소식입니다. 이 굉장한 소식, 유전자가 변한다. 이것도 굉장한 소식으로 타임지의 표지까지 보도됐잖아요. 뇌세포 재생한다는 것도 굉장한 소식이었는데 이게 어디에 보도가 됐냐 한번 보세요. 어느 신문이에요? 여기 뉴욕 타임스입니다. 뉴욕 타임스 이게 1999년
10월 15일자. 네. 뉴욕 타임스. 대서 특필이 아니에요. 네? 그 여기 보면 continued from page 1, page A1. 그러니까 페이지 A1은 뭐예요? 일면 기사야. 일면에서 계속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면에는 여러 중요한 뉴스가 있으니까 다른 뉴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면에서 내 세포도 재생한다는 이제 기사를 내고 그 다음에 쓸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이 말입니다. 일면에서부터 계속 그만큼 내 세포 재생은 대박이었어. 아시겠죠? 큰 뉴스였습니다.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도 얼마나 대박이요? 그런데 이런 대박들이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이 참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brain may grow. grow는 뭐예요? 자라게 한다. 자, 내 세포, 뇌도 자라게 한다. 메이크로 뭐를 new cells 새로운 세포를 여기 daily라고 그랬죠. 알고 보니까 뇌 안에서도 뇌 세포가 뭐요? 매일 매일 새 뇌 세포를 자라나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매일 매일. 아시겠죠? 응?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예? 프린스톤 대학에서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뭐예요? 록펠러 유니버시티에서도 대학에도 연구를 했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닥터 칸델이라고 나오죠. 에릭 칸델이라는 이 과학자는 뇌세포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다 아, 뇌세포는 재생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이제 재밌는데 쥐 요 지장에는 쥐가 네 마리 있는데 요 쥐들은 먹고만 살아.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먹는 것밖에 안 해. 그런데 여기 있는 쥐들은 뭐예요? 꼭 같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꼭 같은 사료를 먹이면서 뭐를 많이 갖다 놨어요? 네, 놀이터를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요, 어린애들 놀이터라는 게 중요해요. 네, 이 놀이터에서 막 기어올라고 내리면서 이 뇌가 잘 발달을 해요. 우리 때는 놀이터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애들이 5살, 6살 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뭐 먹는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배는 고프고 배는 고프니까 뛰어댕길 수도 없고 멍청하게 앉아서 그 뇌가 발달을 잘 안 하는 거야. 뇌가 발달을 안 하면요. 뭐가 흐르게? 코가 흐르게. 그래서 한 코가 싹 들어갔다가 이게 조절이 안 돼. 내가 발달이 되면 요즘 애들 시골 가도 코 흘리게 있어 없어? 없어요. 테레비 보고 뭐 장난감 가져. 그러니까 내가 쫙 발달해가지고 그럼 코가 그러니까 중풍 걸리면 어떻게 돼? 흐르잖아. 침 흐르잖아. 조절이 안 되거든. 그 뇌세포들이 망가져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쥐들도 놀이터를 만들. 그러니까 쥐들도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내.
여러분, 그래서 의미 있게 보낸다, 재미있게 보낸다. 그러니까 중풍 환자도 뉴스타트 와서 뭐예요? 노래 부르고, 강의 듣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네. 네. 뭐도 해야 돼? 네? 댄스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뇌세포, 새 뇌세포가 생겨나는 걸 비교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number of 숫자. 무언 숫자? new, neuron. 새 뉴런, 재생된 새 뉴런의 숫자가 2,000개다, 4,000개다, 6,000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놀이터에서 사는 쥐들이 뇌세포 재생한 게 몇 개가 재생했다고요? 네, 4,100개. 여기는 뭐예요? 네, 먹고만 사는 2,300개 정도.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뇌를 많이 쓰고, 이렇게 숨고 또 뭐 숨바꼭질도 하고. 그러니까, 중풍에 걸렸을수록 책 보고 신문 보고 뭐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뇌를 굴러야 돼. 아시겠죠? 뉴스타트 강의를 뭐요? 들어야 돼. 예. 이렇게 뇌 활동을 증가시키면 재생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예? 특히, 뭐를 느껴야 돼? 진. 선, 미, 크게 뜻.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건 우리가 2부에서, 2부 세미나에서 하죠.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저는 그거 가지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 이 복음서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예,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나이 들어가니까 다 잊어버리네. 이거는 아이고 산 만큼 살았다. 그러면 내가 퇴화하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쭉 했거든요. 했더니 그분이 그 이청집 싫어하는 그분이 중풍 걸려가지고 뉴스타트 강의를 딱 듣고 집에 가서 마루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청집 잘 샀다. 생각 바꿨어. 이청집 잘 샀다. 왜? 내가 뉴스타트를 공부해 보니까 이청집이 더 낫다. 왜? 이제 내가 중풍이 나려면 뭐를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는 이 계단을 뭐요? 내가 기어서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2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운동장 그 데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년 만에 다 났어요. 아시겠죠? 그다 제가 한 번은 그 춘향이 고향이 어디죠? 남원. 남원 KBS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뉴스 건강 강의를 좀 해달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다 하고 그 KBS 방송국이 그 남원에 춘향이하고 이몽룡이하고 만났던 곳 광안루 구경 바로 그 KBS는 바로 쭉 올라가면 광안루예요. 길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공원 조성을 잘 해놨는데 그 이제 가서 광안루 구경하고
이제 가자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저 아래서 어떤 중풍 환자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야, 내가 감동받았어. 응. 그래서 저 기다리고 봤어요. 여러분, 중풍 걸려서 이렇게 되니까 창피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낫지 뭐요? 않고 우울증 속에서 그냥 끝이야. 인생 끝이야. 근데 이 사람은 뭐요?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 그게 오르막이야. 그래서 기다렸어. 내가 안녕하십니까? 딱 그러니까 딱 보더니 뭐예요? 박사님이시네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유가 박사님 중풍 강의 듣고 지금 자리를 박차고 제가 딱 누가 붙들어줘야 간신히 걷던 그런 사람을 주로 누워서 한탄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살다가 박사님 강의 듣고 지금 이 정도로 뭐예요? 혼자서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뉴스타트를 올바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막 한다면은 그거는 낫게 돼요? 뭐예요?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다 나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안 될 거라라는 그런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과 투쟁하셔야 돼. 그렇죠? 꼭 악령들은 다 각자의 마음속에 너는 안 돼 그럽니다. 너는 안 돼 그래. 네.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달라. 뭐 이런 생각. 자꾸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기는 되는 사람에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안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 되게 돼 있어요? 선택하는 사람, 아시겠죠? 예.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자, 들은 다 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심근세포, 신장세포,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알고 보니 신장에도 줄기세포가 발견됐으니까 신장세포도 재생한다. 우리 관절에 연골도 연골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 줄기세포가 있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줄기세포가 찾기가 힘들고 어떤 사람 몸에서는 뭐예요? 줄기세포가 줄기세포를 많이 찾을 수가 있어. 줄기세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줄기세포를 자꾸 새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만들겠어? 예? 네? 그렇죠. 군소리 할 필요 없어요. 뉴 스타트를 하면 생기가 들어. 생기는 뭐 하는 에너지요? 창조하는 에너지 아닙니까? 만드는 에너지야. 흙으로 뭐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사람 만들었다는 게 뭐 만든 거예요? 세포 만들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흙은 뭐예요? 영양소야. 우리가 건강식을 하고 이렇게 될 때 그 영양소 안에 들어있는 그 화학 성분으로 하나님은 세포를 만들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망가져서 없어져 버린 죽어버린 내 세포 하나 다시 만들지 못할 리가 절대로 없다. 아시겠어요?